This is particularly dangerous during a period of rapid change. 오늘은요, 기타 부분이죠. 주어 시그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주어 시그널을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찾아야 될게 뭐냐면요, 파생명사인데, 이게 파생명사가 아닐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파생명,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동사나 형용사로 바꿔서 읽어야 하는 단어를 우리 파생명사 찾는다, DN을 찾는다, DN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사로 바꿔서 읽어야 하는 단어, 그러니까 명사지만 명사인데 동사로 명사이지만 동사로 바꿔서 읽어야 하는 단어가 DN입니다. 여기서 DN은요, DN은 뭡니까? DN은 change가 되는 거예요. change. 그러니까 변화하다죠. 변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변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rapid는 뭐가 될까요? 원래 여기서는 빠른 변화죠. 빠른 변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rapid change 하면 빠른 변화. 급속한 변화, 빠른 변화인데, 변화를 변하다라고 바꾸면, 그러니까 명사를 동사로 바꾸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했는데, 빠른이라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했는데, 명사가 변하다라는 동사로 바뀌면, rapid는 rapidly로 바꾸겠죠? 바뀌겠죠? 의미상. 그래서 빠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변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During a period of rapid change, 그러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뭐 시기에는 특히 위험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는 특히 위험하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여기서 주어 시그널은 없어요. 주어 시그널은 없고요. 그냥 DN을 찾는 훈련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He then required me to make a considerable down payments at the time. At the time은 당시죠. 여기서 이제 DN을 찾아야 되는데 DN은 뭡니까? 다운 페이먼트예요. 다운 페이먼트입니다. 이게 할부로 할부잖아, 이게 할부. 할부인데, 할부로 갚다, 이렇게 할부로 상환하다.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considerable은 뭘까요? considerable은 이게, 목적어 signal이라고 해서 OS라고 부릅니다. OS.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할부로 갚다가 되겠죠. 이게 막대한 할부, considerable down payment를 막대한 할부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많이 잘 와닿지도 않고 뭐 이해는 가지만 막대한 돈을 할부로 갚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목적어였네요. considerably 목적어 시그널. make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되죠? make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당시. 그는 required는 요구했다는 얘기죠. 나한테 요구했어요. 뭐 해야 된다고 요구한 거예요.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야, 그큰 돈을 할부로 갚으라고 요구했어요. 야, 너, 그돈 할부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다음 갈게요. A language comes into existence. 여기서 DN은 existence. 그리고 decay. existence는 뭐 존재라는 뜻이고요. decay는 뭐 썩다라는 뜻, 부패라는 뜻이잖아요. 부패. 근데 이거는 비유적으로 쇠퇴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쓸 때요. 존재는 발생이죠.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면 발생하다, 존재하다, 발생하다, 누가, 무엇이 생기지? 언어가. 언어는요, 발생했다가, 성장했다가, 모양을 바꾸다가, changes its form, changes its form, 모양을 바꾸다가, 좀더 원숙해지다가, mature, 성숙해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decay 한단 말이에요. decay. decay는 이제 쇠퇴한다. 쇠퇴하다. 쇠퇴한다는 거죠. 쇠퇴합니다. 쇠퇴해지는구나. 부패해진다기보다는 이제 쇠퇴한다. 쇠퇴해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fall into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come into도 마찬가지고, come into도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Half of ills of mankind might be shaken off without doctor or medicine by mere residence in this lovely portion of the world. 여기서 뒤에는요, 뒤에는 빨간색이 됐네. 뒤에는 레지던스죠. 레지던스. 레지던스는 어디서 왔습니까? 리자이드에서 왔죠. 리자이드. 살다, 거주하다. 거주하다. 어디에 거주합니까? 어디에서 삽니까? Lovely portion of the world.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세상의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곳. 세상 속의 아름다운 곳이죠. 아름다운 곳에 살면, 삶으로서, 아름다운 곳에 삶으로서, 단순히 그냥 살기만 해도, 그러니까 미어가 있으니까, 미어가 있으니까 살기만 해도 이거죠. 이 아름다운 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살기만 해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인류의 질병에, 인류가 걸리는 질병의 절반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어떻게, 뭐 없이, 의사나 약 없이도, 의사나 약이 없어도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 제 살기만, 경치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살기만 해도, 인류가, 앓는, 인류가, 사람이, 뭐라 그럴까, 질병, 사람이 걸리는 질병의 절반은 없어질 것이다.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갈게요. We should always lay by something. 뭔가를 저축해야 돼. lay by는 저축하다죠. lay by는 저축하답니다. 저축을 해야 돼요. So that in the event of our being unable to work, 이벤트 뭐뭐 하는 경우죠? 우리가 할수 없을 때, 일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일할 수 없을 경우. 그럼 from은 원인인데 왜 일을 할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unemployment, dn. 여기서 dn 찾아볼게요. dn은 unemployment, 이거는 실직이죠. 실직이니까 실직하다. 그 다음에 sickness, 이건 병이니까 병에 걸리다. old age, 이거는
나이를 먹다. 원래 노년이라는 뜻이잖아요. 노년. 노년이라는 뜻인데, 늙다. 이렇게 하자. 늙다. 예. 이렇게 늙다. 노년이니까 늙다. 늙다. 정리를 하자면요. 실직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늙어서 우리가 더는 일을 할수 없는 경우, 없을 경우에 we may not starve or 그러면 굶지 않고 starve 굶지 않고 not be nor be compelled to ask charity from others. charity. charity는 자선이죠. 자선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풀면 됩니까? 자선을 베풀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선을 베풀다 이거죠. 남에게 자선을 베풀라고 애원하다. ask니까 부탁하다. 부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저축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정리하자면, 실직을 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늙어서 일을 못할 경우에, 못하더라도, 굶는다거나 뭐, 남에게 자선을 베풀려고 부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를 못 부탁해야 부탁하지 않으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저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해가시죠? 너무 안 물어봐서 반응이 없으신 건가? 예, 그 다음에 갈게요. Man doesn't live by bread alone, but neither 이렇게 읽기도 하고, neither 이렇게 읽기도 하고요. Neither does he live by taking thoughts alone. 여기서 뒤에는 thought 생각이니까 생각하다죠, 생각하다. 예, 좋습니다. 이제 그 인원이 많으면 이제 이렇게 반응도 좀 이렇게 봐가면서 좋은데, 뭐 나중엔 뭐 그렇게 되겠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트렌스쿨이 이게 브랜드잖아요. 번역 교육 사이트를 해볼까? 옛날부터요. 번역 교육 사이트를 하려고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뭐 일어, 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번역가들 다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그 출판 번역 이것처럼, 예, 방송 강좌가 될 수도 있고, 일단 사이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파일럿으로다가, 파일럿 테스트 겸한 거거든요. 근데, 호응이 이 정도면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그러면은 괜히 홈페이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걸 했다가 빛을 볼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예. 트렌스쿨.co.kr이란 도메인을 제가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사놨어요. transcool.co.kr이라는 도메인을 샀단 말이에요. 그 사이트 만드는 거는 시간 문제고요. 돈하고 시간만 있으면 뭐 사이트야 뭐 금방 만들죠. 근데 그걸로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렌스쿨 잡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꾸준히 좀 만들 수 있을까? 잡지에 트렌스쿨이라는 잡지의 어떤 품질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저 혼자 만들지만, 저 혼자 만들면 아무래도 품질이 떨어지잖아요. 이게 저기 뭐 그냥 제가 옛날에 썼던 글만 이렇게 펴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여러 번역가들이 참여를 하면 그나마 좀 품질이 좀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행착오를 겪는다 생각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뒤에는 생각하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앞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Man doesn't live by bread alone.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수 없어요. 하지만 무엇으로도 살수 없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살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살수 없다. 빵만으로도 살 수는 없지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살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I was told by someone that birds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지문이 많이 낯이 익네요. 예, 성문 종합영어에서 나온 것 같아요. Birds could not be. I was told by someone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 새가 could not be caught. Could not be caught. 야, 새는 잡을 수가 없어. By putting salt on their tails. 새 꼬리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소금을 뿌린다고 새를 잡을 수 있겠니? That 그리고 I was being made a fool of. 아 여기서 뒤에는 찾아볼까요? 뒤에는 fool입니다. 일단 fool 이건 속이다죠. 속이다. 이게 바본데 동사로 바꾸면 속이다잖아요. 근데 이게 속이다인데 be made니까 수동태란 말이에요. 수동태. 수동이면 속았다죠. 속았다. 누군가를 속이다. 상대방을 속이다. 수동태는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속은 거죠. 속은 거. 내가 누구를 속이면 상대방을 속이면 상대방 입장이 수동이잖아요. 상대방 입장은 속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속은 거죠. 속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새 꼬리에다가 소금 뿌리면은 잡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속은 거죠. 거짓말이었다는 얘기죠. 그걸 듣고 속은 사람도 좀 하여튼 And this was a great shock to me. 여기서 또 dn이 나오죠. dn은 shock. shock은 이제 충격이잖아요. 충격. 충격을 받다. 이렇게 하면 되죠. great이 나왔으니까, 여기 great이 나왔으니까, great.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ss. SS 주어 시그널 주어는 to me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Since 왜냐하면요. I have been taught 나는 배웠거든요. To believe 믿으라고 배웠거든요. It was wicked to tell a lie. 야, 거짓말은 여기서 또 dn이 또 나오죠? dn은 lie. 이게 거짓말인데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하다로 바꾸면 거짓말하다로 바꾸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는 악한 거예요. 사악한 거예요. 라고 믿어야 한다고 배웠다. 믿어야 한다고 배웠다. 거짓말은 악한 거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악한 짓을 뻔뻔하게 어떻게 할수 있느냐? 정리해 볼게요. I was told by someone. 나는 누군가에게 들었다. 말했다가 이제 수동은 들은 거죠. 나는 들었다. 새는 잡을 수가 없다고. 꼬리에 소금을 뿌려서는 절대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속은 거라고. 그래서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악한 거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이제 직역을 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eah, this time he noted a dangerous rise in her blood pressure and her apparent anxiety at work, as evidenced by Kate not being able to catch her breath. 이번에 he noted the dangerous rise in her blood pressure. Rise가 여기서는 dn이잖아요. dn은 rise예요. dn은 rise. 이게 상승하다. in은 무조건 여기서 rise in은 무조건 주어 시그널이 됩니다. subject 시그널이에요. subject 시그널. 주어 신호이기 때문에 주어 신호이기 때문에 무엇이 혈압이 상승하다. 혈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혈압이 올라가. 그리고 anxiety 여기서 dn 또 dn은 anxiety 이게 anxiety가 두려워하다잖아요. 우려하다. 두려워하다. 그럼 SS. 누가? 주어 시그널. 누가? her. 그녀가 at work는 직장에서죠. at work는 직장에서 그녀가 her. 그녀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apparent는 기색이 뭐 역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색이 역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얼굴에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어디서 직장에서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가고 그녀의 혈압이 올라가고 얼굴에는 막 두려워하는 기색이 막 역력했어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는 것을 noted 주목했다는 얘기죠. 그것에 주목했다. 이번에는 그가 주목했다. As evidenced by Kate not being able to catch her breath. 케이트가 어땠습니까? 예전에 케이트가요, not being able to catch her breath예요. 케이트가 숨을 쉴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catch her breath. 숨을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던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랬던 증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가 이게 전반적인 그 문맥을 몰라가지고요. 문맥을 몰라가지고 지금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그 기색이 얼굴이 완전히 그 창백해진 거죠. 얼굴이 창백해진 거. 두려워한다는 얘기니까 창백해진 것을 그가 봤다는 것이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Some have preferred to face death rather than conceal their thoughts. 여기서 dn을 찾으면 dn은 death죠. death 그리고 thoughts. thoughts인데 이거는 death는 죽다고. death는 죽다고 이거는 생각하다잖아요. 생각하다. 대어는 스가 되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다. 죽다. Some은 어떤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몇몇 사람들은요,
죽는 게더 나아. 죽는 게 더, 죽는 걸더 좋아했어. 선호하다, 선호하다. 이게 선호하다. 죽는 걸더 좋아했어. 뭐 하는, 뭐보다. Rather than conceal their.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감추느니.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감추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거죠. Some, 몇몇 사람들은요. 어렵지 않았죠? 마지막 갑니다. In fact, 사실은요. You may not even recall what sparked. Recall,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Recall, what sparked, what sparked. 이건 물주구문이기 때문에, 무생물주어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네가 최근에 싸웠는지. 네가, 이건 S, 유어는 SS. 주어 시그널이죠. 주어 시그널. 최근에는 부사고요. 이게 DN이죠. DN, 싸우다. 정리하면 DN은 fight, 싸움인데 우리는 싸우다라고 보죠. 싸우다, 싸우다, 누가, 누가, SS, SS는 your, 유어니까 네가, 네가 싸우다. 최근에, latest, 최근에. 네가, 그러니까 what은 왜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물주구문은 부사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네가 최근에 싸웠는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Can you say what started the argument? Argument도 DN이죠. Argument도 DN이에요. Argument도 DN. Argument도 DN이죠. 이것도 싸우다인데 이제 말다툼이죠. 말다툼. 특히 말로 하는 싸움. Argument죠. 말로 하는 싸움. Can you say? 너 말할 수 있느냐? 알수 있느냐? What started? 무엇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싸우게 됐는지, 너 말할 수 있니? 기억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건 어디, 어느 책에 나왔는지 알거 같네. 결혼에 관련된 책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실은 무엇 때문에 네가 최근에 싸움을 했는지 기억할 수도 있다. Think for a moment. 잠깐 생각해봐라. Think for a moment. 잠깐만 생각해봐라. Can you say? 말할 수 있느냐? What started the argument? 너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할 수 있겠니? 너뭐 때문에 싸웠는지,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 말할 수 있겠니? 사실은요. 싸운 건 기억나는데 왜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그렇다. 일리가 있네. 그러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조금